충남지방에서는 도로 옆 절개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진안에선 성인 키보다 큰 바위들이 도로에 떨어지는 낙석 사고가 발생했고, 전남 보성에선 토사가 쏟아져 한 명이 다쳤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전방에 바위와 부러진 나무가 보입니다. 언뜻 봐도 바위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불과 몇 분 차이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돌이었거든요. 그 옆에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도 돌들이 또 있었고 나무 같은 거 다 또 이렇게 잘려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아마 빨리 왔으면. 전북 진안군의 한 지방도로에서 산 비탈면의 바위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낙석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낙석의 크기가 성인 키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런 크기의 낙석이 산에서 5개가 떨어졌습니다.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바위가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변엔 최근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쪽 길이 출퇴근하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만 아침 일찍 발생한 낙석 사고로 인해서 다행히. 도로 전체가 흙더미에 가로막혔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한 산간도로에서 절개지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5m 이상, 크게는 한 10m 정도까지가 계단식으로 이미 파괴가 발생이 돼서 붕괴 징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최근 장마 기간에 발생한 절개지 붕괴 사고는 모두 6차례.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